지역 특산품을 살려 개발한 이색빵들이 요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완도의 대표 수산물로 꼽히는 광어. 광어가 빵틀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황금 광어빵. 이 빵을 개발한 젊은 부부는 카페까지 차려 빵 판촉에 나섰습니다. 재료는 찰보리와 전복, 다시마, 비파까지 완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만 채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영양과 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관광객분들도 드실 수 있고 완도 특산품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고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첫 손을 보인 전복빵은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살아있는 전복을 통째로 넣은 이 빵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강진 가우도는 황가오리 빵이 으뜸 먹거리. 강진만에서 많이 잡히는 황가오리 모양을 본따서 강진산 쌀과 단호박을 넣어 만든 겁니다. 여행 추세가 먹거리 위주로 바뀌면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개발한 빵들이 이색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